자, 이번에는 운전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중요하거든요. 이 핸들 찍지 마세요. 핸들 찍을 거 아니에요. 이 의자 시트 포지션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의자를 제대로 못 맞추면 이 페달도 제대로 밟을 수가 없고 핸들도 너무 나하고 붙어 있거나 멀어지면 핸들링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시트 포지션을 내 체형에 맞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레버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좋은 차들은 이게 전동식으로 시트를 조절하는 차도 있고요. 이 차는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보이죠? 이거? 여기 요거 이쪽에서 보면 지금 보일 거예요. 보여. 예, 이 레버를 이렇게 손으로 올려서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보다는 가랭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요 핸들 있죠? 요 핸들. 요 핸들을 잡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얼만큼 내가 앞뒤로 갈 거냐면 이 브레이크를 밟은 발, 이게 이제 브레이크죠, 그죠? 예, 브레이크를 여기 풋레스트에 발을 얹고 브레이크에 이렇게 절반 정도 올렸을 때 약간 발목이 너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눕혀지거나 이렇게, 그죠? 이러면 안 되고 한 45도 정도,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라가는 정도에서 이 무릎이 핸들 하단 커버랑 주먹 하나가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로. 알겠죠? 예, 그래서 무릎. 왜냐면 이 무릎이 너무 붙어버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엔진이 밀리면 내 무릎을 다칠 수도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발이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게 아니라 발을 브레이크를 이제 밀면서 밟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서 밟는 게 아니라 밀면서 밟아야 되니까 요 밀면서 밟았을 때 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뒤꿈치 땅에 넣고 그래서 앞뒤로 핸들 잡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자 높이 조절을 할 건데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의자를 높이는데 너무 높이면 또 내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다리가 떠요, 공중에. 그러니까 뜨니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높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 알겠죠? 예.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뒤꿈치가 뜨면 안 됩니다. 뒤꿈치가 뜨면 안 돼.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어요, 높이. 이렇게 다리가 떠가지고 브레이크를 위에서 누르는 분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 위험하니까 내렸을 때 편안하게, 알겠죠? 높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뭐 대시보드가 잘 안 보인다고 막 일부러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꿈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 등받이. 등받이 조절은 자 보시면 핸들 보세요. 내가 핸들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팔이 180도가 아니라 약간 굽혀질 정도로, 또는 팔목, 여기 선 보이죠? 이 선을 여기 핸들 눈금하고 같이 맞췄을 때 이렇게 해서 쫙 펴졌을 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받이를 너무 눕히면 이렇게 돼버리고 등받이를 너무 또 세워버리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꺾이죠. 그럼 핸들링이 안 좋아지니까 잡았을 때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3시 9시를 잡았을 때 이렇게 돌리면 약간 굽혀지게, 이런 식으로 굽혀지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시트 포지션을 충분히 잘 맞췄는데도 핸들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밑에 보이시죠? 레버 보이죠? 그럼 이걸 하면 핸들 조정이 돼요. 자, 조정해서 핸들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시트 포지션을 했는데 너무 차와 가까워, 내 브레이크는 편해졌는데 내가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또 이렇게 앞으로 당기잖아요. 당겼을 때 핸들이 너무 앞으로 와 있으면 위험하거든. 에어백 터졌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밀어주면 내하고 멀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가장 이상적으로 핸들을 조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계기판이 가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나에 맞게 핸들이 조정이 되는 거라서 이 시트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 예, 지금부터 이제 본인 시트 포지션을 맞춰볼 거예요. 뭐 핸들을 레버는 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고 안 조정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앞뒤로 조정 먼저 할 거니까 브레이크 발을 얹은 상태에서 너무 무릎이 세워졌잖아. 그리고 왼발은 풋레스트에 올리라 그랬죠. 그렇죠. 올리고 그리고 이 무릎이 너무 세워졌어요. 지금 무릎이. 그러니까 뒤로 약간 밀어야 돼요. 살짝. 그렇죠. 너무 밀지는 말고 발을 한번 올려보세요. 의자가 지금 높죠, 그죠? 뒤꿈치 뜹니다, 그죠? 약간 낮추세요. 자, 앞으로 조금만 더 와보세요, 살짝만. 예. 핸들 잡고, 그렇죠. 오케이. 어때요? 그래서 핸들을 이제 위에 잡아보세요.
자, 핸들이 보면 지금 핸들이 보면 본인 시야보다 높아요. 맞아. 그죠? 높죠? 그럼 요거를 눌러서. 눌러. 눌러? 예, 눌러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핸들을 약간 낮춰요.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오, 그렇죠? 요 조정을 해가지고. 예, 이게 또 가까우면 살짝 밀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잘 밀린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잔 거예요. 본인이 괜찮다 싶으면. 위에 세고 올려봐세요. 그래서 세게 힘! 그렇지 힘 세잖아. 네, 팔 잡아보세요 이제 위에. 아니 주먹 하나 쭉 뻗어보세요 편하게. 그죠? 이 정도 되죠? 그죠? 팔을 뻗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등받이는 어때요?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머리는 자 머리는 여기 헤드레스트에 붙이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게 머리에 붙였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가 탕 때리면 엄청나게 힘 아니, 강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약간 떨어뜨려야 살짝 한번 부딪혔다가 떨어졌다 부딪혀야 여기가 충격을 안 받고요. 그리고 내가 숄더 체크를 한번 몸이 틀어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몸이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으면 이 눈만 왔다 갔다 하거든. 돌려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몸을 틀 수 있어야 돼. 몸을 틀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붙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트 포지션을 맞추면 됩니다. 알겠죠? 예.